부산 정치권 내 사건 때문에 그런데 희한하게 이 부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서울에서 내려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한 게 꼭 1년 반 전입니다. 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으로서 촉발된 저축은행 사건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최대의 금융사기 사건입니다. 최근에 국회에 온 한 사람이 그 사건의 규모를 설명하는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. 국가에 끼친 이 저축은행의 이 부실 대출, 이것을 다 합치면 50조입니다. 50조. 여러분, 50조라는 이 액수를 실감나게 설명하려면 500억 달러입니다. 500억 달러. 외환위기 때,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IMF로부터 35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저축은행 사건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피해를 우리 전 국민들한테 끼친 것입니다. 이 500억 달러 50조는 누가 부담을 하느냐?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을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부산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하게 1년 열흘 지내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것은 부산의 정치인들, 부산의 언론, 그리고 어떤 정권, 이런 사람들이 유착이 돼가지고 덮었기 때문입니다. 이 피해자가 10만 명입니다. 10만 명. 5천만 원 이상 예금을 해가지고 찾지 못한 사람들, 그리고 후순위 채권을 사가지고 날려버린 사람들이 10만 명이고 아직 못 찾은, 못 갚은, 못 받은 돈이 1조 3천억이나 되는 이런 거의 혁명적인 이런 금융사기 사건에 관계된 자들은 이것은 국사범으로 취급해가지고 선거 이후에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. 여러분, 50조 500억 달러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주제는 NLL 대화로